서울대학에서 말하기를 10년을 가르치면서 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세정 선생님과 자연과학대학 선생님들과 함께 교류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카오스 재단의 이 과학 강의가 열렸던 첫날부터 빠짐없이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은 조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 뭐 아름다운 봄밤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봄밤에 잔인하게 이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때문에 아마 늘 와서 그 무서운 질문들을 던졌던 중2들도 빠지게 되고 이 중간고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15분 정도 열강을 들었습니다. 이 박성대 선생님의 강의는 뭐 그냥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 충청도적인 여유를 가진 그런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강의여서 시간 제한만 없다면 저희가 밤새서 이 과학사와 유학 시절과 이 중국과 한국과 이 일본의 이 동양의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 제한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강의 재미있게 하신 건가요? 네. 재밌게 했습니다. 뭐 전부 강의할 때는 늘 어떻게 보면 늘 재밌어요. 네. 제가 아는 것을 좀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린다 그럴까? 그런 것이 뭐 장사꾼처럼 그 말을 좀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패널은 소개해드리자면 맨 끝쪽에 이 주희로 대표는 현재 문학과지성사 출판사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생화학을 공부하고 석사는 과학사를 공부하고 또다시 박사는 지리학을 공부하신 뭐 이 박성량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이 문과 이과를 오가신 그런 이력의 소유자이시고요. 이 과학과 문화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현숙 교수는 뭐 저희가 많이 여러 차례 함께 모셔서 들었는데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이 분자생물학과 세포생물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주희루 선생님께서 먼저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예, 오늘 선생님 강의 되게 오랜만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사실 가장 뒤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약간 가다가 뭉쳤는데 그 얘기를 사실 이번 세션에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그 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아마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국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강의가 끝났어야 하는데 아까 시간 때문에 약간 그게 제약이 있어서 말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저 그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일본에 대한 얘기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벚꽃처럼 행동하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일본 말로는 우리 말로 아싸리라고 하는데 제가 일본 말로 그런 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한번 깨닫게 되자 이거 자기 것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그걸 새 것을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긴 역사적인 안목을 보면 분명히 근대 과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근대 과학은 뭐 서양 거였으니까 원래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중국의 실패 원인이 아닌가. 사실은 서양 제가 옛날에 한국사 시민 강좌라는 저널이 있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백 교수가 주제라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 과학사 특집을 한 적이 낸 80년대에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게 우리나라 과학사 전반에 걸친 얘기를 한 꼭지를 제가 썼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우리 과학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세종대의 과학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하고 개화기 이후에 근대의 과학 수용 과정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중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양 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과 이런 이웃나라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좀 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리적인, 아까 소개를 좀 했죠? 지리적으로 우리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항로에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도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강의할 때 걸리버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걸리버가 그 여행기를 쓰면서 그 중국과 일본 얘기는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숫자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1720몇 년인가 그 사람이 걸리버 여행기를 쓰던가. 그런데 그때 영국 대영 도서관에 열심히 드나들면서 자료를 수집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영 도서관에 코리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으니까 당연히 취재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서양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알려져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풍랑에 만나서 처음엔 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서양 사람들이 연습이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교해 볼 것이 그 처음 서양 사람이 온 것, 그 다음에 서양을 처음 배운 것, 그 다음에 선교사가 처음 온 것, 이런 뭐 몇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좀 드러나지 않느냐 해서 그 표를, 이 표에도 그걸 반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거기에도 나오고 아까 슬라이드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은 그것이 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의 경우는 1774년에 가이사 신조라고 해가지고 해체 신조라는 해부학 책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그보다 100년쯤 뒤져야 겨우 그 서양 사람의 책을, 과학책을 중국말로 번역하는 중국인이 생깁니다. 그럼 조선은 언제냐? 제가 언젠가 조사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은퇴한 지 10년 동안은 놀고만 있어요. 그저 리스본에 사진 찍어놓은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조사할 일은 없을 거고, 어느 분이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서양 과학책을 서양말에서 직접 번역한 적이 언제 처음 나오냐? 이것도 재미있는 비교의 발음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 했는데 이기백 교수가 뿌리 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서문에다가 그러면은 그 나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한 건 나뿐이니까, 그 전체 논문들 중에 뭐라고 그 양반이 비판 지상을 하셨냐면, 그상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다 과학이 먼저 발달해야 될 게 아니야, 서양 선교사들이 먼저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슬쩍 쓰셨더라고요. 웃고 말았죠. 그 양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얘기하지.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도 될 수는 안 했죠. 이백 선생님 존경하는 분인데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지역적으로 더 남쪽에 있어서 이 서양선들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어떤 그 이쪽 동양에 있는 섬 사람들의 근성으로서 뭔가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만약에 우리가 더 남쪽에 반도고 북쪽의 섬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먼저 도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인의 특성은 그 반도와 연달아 있는 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 가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수 교수님.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가에 가면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게 사실 대동여지도. 네. 김정호의 이제 대동여지도를 보면, 그게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1861년 정확한 연도는 완성이, 제 기억에 26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고요. 철종 때 완성했지만 사실 이제 정조 때 그 르네상스, 어떻게 보면 한문의 르네상스 때 빛을 발해서 모든 문헌과 그 다음에 실측, 측량 다 해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위성사진하고 비슷할 정도잖아요. 당시에 그 비슷한데 서양의 지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해서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에, 특히 영정조 때부터는 조선의 과학은 그 과학적 이제 그 사고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굉장한 수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수학은 이제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선생님 강연에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것만 있어서
수학의 수준도 상당히 높지 않았었나. 그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은 수학의 수준이 뭐 책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연립방정식, 뭐 어떤 뭐 기하 이런 거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가인 것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게 다 단절이 됐거든요. 사실은 일제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 단절이 돼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66년 키스트를 만들면서 다시 과학이 시작되니까 그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린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수학의 수준이랄지 그 영종조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한 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왜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근대 과학은 나중에 진짜 후발주자로밖에 갈 수 없었는지 좀 듣고 싶어졌어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 과학은 뭐 대체로 중국 것을 많이 그 배워들인 그런 거로 시트림 없는데 사실 근데 중국의 수학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송나라 때쯤까지는 중국이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느 정도 앞서는 것 같다가 17세기부터 뒤집어지는 거나 비슷하게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17세기로 들어가면 서양이 월등히 앞서기 시작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수학은 더구나 그랬던 것이 틀림없죠. 17세기 들어가면 뭐 서양에서는 수학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과학이 전반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동양에서는 그 근대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에 그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그 수학이나 과학이 계승되고 조금씩 변화한다 그럴까 그런 정도로만 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동양이 뭐 크게 앞섰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수학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부터 예를 들면 유리스 무리스란 말을 유비스 무리스라고 거치자 그런 주장도 하고 원래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말도 그 국어의 정리라고 하자 왜냐하면 옛날에 동양에서는 국어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국어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국어의 정리라고 하자 이제 마치 이게 북수주의적인 뭐 생각도 조금 뭐 내 스스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있던 걸 새삼스럽게 서양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 조금 좀 그 상서로운 일은 못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내가 주장하면 안 되니까 태국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설날은 노학자의 고뇌를 네. 말씀하시는 그런데 설날은 제가 주장해서 고쳐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방청석의 질문을 저희가 이제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전에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뭐 선생님께서 쓰신 이 한국 과학 사상서를 지난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읽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과학 사상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전공 분야인 이 제2사상 그래서 정말 그 읽다 보면 뭐 구식이라 그래서 월식이나 일식일 때 왕들이 소복을 입고 이 식, 월식이나 일식을 구하는 의례를 치를 만큼 이러한 것을 왕과 인간의 세상의 일로 자연재해 같은 것들, 재해가 아닌 것들조차도 자연현상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사상사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궁금한 것은 우리의 어떤 과학과 기술의 이 땅에서의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서양 과학이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부터의 어떤 뭐 키스트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상이 유교 사상이 팽배해 있었지만 중인이나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기층 민중 사이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윤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침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측량이라든가 어떤 풍수에 따라서 뭔가를 아주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중인 계급이나 그쪽으로 내려가서의 어떤 삶을 살피면 과학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개척해 나간 일반 사람들의 역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책 아무도 안 읽는데 제 책은 도를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인생을 몇 번 받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부분적으로 분명히 구식의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읽으신 게 분명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 중인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 보면은 원래 유교의 근본 정신 자체가 기술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의 기본은 역시 그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지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뭘 이제 탐구하고 그 연구하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인이 아니겠습니까? 인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관계라는 얘기니까 인간관계를 바람직한 인간관계만을 항상 추구하는 거지 자연현상에 대한 그 어떤 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는 아까 그 우리 유 선생님이 예를 든 윤도라는 것은 그 동그란 태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윤도인데 그 윤도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이제 여러 가지 그 풍수지 오행사상에 연결된 그 배치를 전부 갑을 변경서부터 그저 방향서부터 이런 걸 모두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봐가지고 일종의 점도 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묘자리 잡는데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패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패처라는 것은 차고 다니는 쇳덩어리다 그런 말인데 그 패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진암철이라고도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옛날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 모양은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별거 아닌 나침반입니다. 잠깐. 그래서 그런 노력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 우리나라가 그 풍수지리는 어느 면에서는 그것도 옛날의 과학인데 일종의 그 옛날의 과학 중에서 가장 아마 어느 면에서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더 발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은 좀 평평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 풍수지리가 좀 효과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깊이 생각해본 일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없는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그 산 속을 산과 사람과 시내와 이런 것들을 배치가 어떻게 되는 게 이상적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것이 가장 그 생각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풍수지리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발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윤도 나침반도 좀 많이 사용되고 발달하고 그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인들이 그 조선 사실은 고려 때부터 이미 그 천문학이나 역사는 천문학하고 이제 천문학을 하면 이제 달력 만든 것도 그 사람들 소속이 되는데 천문 역사학 그런 것으로부터 의사 그 다음에 사실은 법률과도 같이 치우겠습니다. 요즘하고는 이제 그 구분법이 다르다면 다른데 그런 자연과학에 얽힌 문제를 공부하고 그 프랙티스하는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낮춰보기 시작을 하죠. 유교의 근본적인 세도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초에 이미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해서 고려 시대를
통해서 그런 경향이 강해지다가 조선시대로 가면 완전히 중인이라는 계급이 아주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중인끼리만 결혼하고 뭐 이제 어울리고 그래서 중인들은 어느 면에서는 근데 재밌는 것은 중인들은 반드시 아까 그 조선통신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선통신사에도 중인은 꼭 낍니다. 특히 중국에 가면 사시는 중인들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따라가고 역관도 그, 예, 역관도 중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인들이 꼭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살기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입이 제법 생기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중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 과학사하면서 80년대에서부터 중인의식이란 말을 그 좀 만들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뭐 후배들이 제자들이 근데 선생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중인의식이란 말을 더러 나 때문에 인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중인의식이란 말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도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인의식 그러니까 자기 영역만 지키면 삶에는 좀 그 어느 정도 삶이 보장이 된다 이런 의식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자기 것만 하고 사회가 아무리 썩어가거나 말거나 뭐 이제 그 상관 안 하는 이런 그 좀 태도를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제가 중인의식이라는 말로 해서 약간 좀 비난하는 프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 저 별개의 계급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나 그런 대로 천문학 그러니까 아까 칠정산 얘기를 했는데 칠정산이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서울에 맞는 천문계산법을 그 처음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고려 말에 중인계입니다. 사실은 중인계급. 그 사람들이 중국에 파견돼가지고 역산학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것으로 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천문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온 천문학이 조선 세종 때 칠정산을 만드는데 그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중인의식을 뭐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엔지니어 아버지와 과학자 딸이 결국은 지구인을 구출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엔지니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본인의 분야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주선 운전을 하고 나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다른 과학자들의 다른 생각들은 몰랐으나 제대로 그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도킹에 성공해서 결국은 지구인을 구출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수학교 3학년 김도현입니다. 비록 중간고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강의 들으러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근대 과학 발전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것에 되게 계속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임진왜란 전후 아니면 임진왜란 전에라도 후에라도 일본이랑 계속 교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일본에서 그런 서양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조선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없었는지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그런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숨겼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불과 100년 전이면 언제예요? 100년은 조금 더 돼야 되겠네. 한 200년 전 쉽게 얘기해서 한 20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일본은 아주 전혀 교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12번을 임진한 이후에 갔는데 그것도 일본이 간청을 해서 간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간청을 해서 갔는데 그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뭘 교류하고 그러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이 우선 말이 다르니까 뭐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본도 쇄국을 심하게 했고 우리나라도 쇄국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 즉각 잡아 가두고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해 가면 즉각 가뒀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에 조선인 표류자들을 그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도쿠가와 시대 일본에도.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은 내가 일본에 그 저 머무른 게 그 교토에 한 1년 가 있었던 적이 있고 이제 센다이에도 한 몇 달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조사한 것을 국내에서 발표한 일은 없는데 예를 들면 지벨트라는 사람인데 독일인인데 지벨트라는 사람이 그 의사인데 그 도쿠가와 말기에 일본에 와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서양 것을 가르치고 서양 의술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작은 일본 여자하고 살아서 그 딸을 낳은 것도 있고 그 딸이 나중에 그 딸에 대한 것도 일본 기록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디벨트라는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그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열몇 권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책이.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중에 한 권이 조선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그 표류자들을 수용해 놓은 거기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조선인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조선 사람의 그 한글, 알파벳을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그 한글을 불란서 아카데미에,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인가 거기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지벨트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1800년대 초입니다. 그런 식의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그 기회가 있으면 그 한국으로 돌아와 조선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영향을 미친 건 그런 호기심 많은 서양 사람이 더러 조금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그런 이상의 영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본의 표류 일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1700몇 년이든가죠? 그저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던가 알죠?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있다가 그 몇 년 억류돼서 살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한 10명이 살아났던가 했는데 그 중에 4명인가 살아서 화란으로 돌아갔죠? 화란 사람인데 그래서 하멜이 돌아가서 쓴 책이 그 은둔의 나라 코리아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번역도 돼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정도지 도대체가 우리나라를 미국에 소개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그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다가 돌아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아까 이 표에 나왔잖아요. 선교사 최초로 온 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제 서양 사람은 최초인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나라는 1830년대 초에 그랬다가 39년에 3명이 전부 붙잡혀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앙금 샤스당 모방이라는 사람들인데 불란서 선교사들 있죠. 캐톨릭. 그 사람들이 1800년대인데 중국에서는 500년쯤 전에 서양 선교사가 이미 중국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자리 잡은 것은 1601년에 마테오 리치라는 이탈 출신 선교사가 처음으로 예수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북경에 처음으로 자리 잡고 그때서부터 북경에 선교사가 끊임없이 주재를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 조금 전에 일본 사람으로는 마테오 리치보다는 좀 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후에 활동한 사람은 마테오 리치보다 좀 뒤서부터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선교사들이 일단 허락을 맡고 활동을 시작하자 그전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후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죽였는데 그러나 그런 파도가 일단 지나간 다음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서양 선교사보다도 서양 장사꾼들이 주로 허락을 받아서 와서 서양 장사꾼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여러 분야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하는데 중국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저 조선님 질문을 했나? 이미 아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마티오리치 이후에 100년 이상
1601년에 북경에 찾아보시니까 1800년대까지 200년 동안을 중국에서는 서양책이 무지하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만 전부 선교사가 중국말 배워서 말로 옮기면 중국 사람이 그걸 중국 한자로 쓴 거지 중국인이 서양말을 배워서 번역한 책은 없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1860년대쯤까지. 그래서 그 전혀 그 서양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 설명을 아까 못했는데 그 여기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1793년에 이 권륭 황제, 아까 그 최국이 훔쳐간 황제, 최국이 훔쳐간 건 관계가 없지. 거기에 작은 최국의 권륭 황제 얘기가 나오죠. 그 권륭 황제의 83회생인데 그 사람이 50년인가 저기 집권했죠. 그래서 굉장히 업적도 많고 그런 중국 청나라 황제인데 그 친구가 황제를 할 때 1793년 9월에 맥하슨이라는 영국 사신이 중국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와 교역을 하자. 그래서 영국 조지 3대가 보낸 사신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 대사 출신이에요. 러시아 대사로 갔던 사람인데 중국에 오거든요. 그리고 1793년에 그 열하까지 갑니다. 열하는 북경의 바로 북쪽에 있는 지금은 승덕이라는 시가 되어 있어요. 북경 바로 위에. 거기까지가 왜냐하면 거기에 황제의 피서산장이 있었거든요. 그 피서산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황제의 아련을 하는데 아련을 허락했는데 그 중국 친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저 삼괴 구구라는 것은 세 번 저 그 뭐냐 무릎을 꿇고 가서 그동안에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주워야 하는 겁니다. 잠깐 이런 일을 영국 사신이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 슬라이드 저기 나왔었는데 아까? 아, 보여드리지 않나 보다. 저건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중국 황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사진 보고. 그 여기 한자로까지 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어느 페이지에 나오나? 중국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여서 저 뭐라고 그러죠? 오랑캐들하고 문물을 교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쫓아보냈어요. 근데 쫓아보낸 게 바로 그 중국은 그래서 내가 쫓아보내가지고 그 울며 이 사람이 달아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아량이 넓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온갖 선물을 3,000점인가를 줍니다. 몇백 점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3,000점인가 선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서 막 쫓아보내듯이 보내버렸어요. 근데 바로 재미있는 것은 그보다 13년 전에 1780년에 바로 그 장소에 가서 70회 권륭 왕제 70회 생일을 축하하러 조선 사신이 갑니다. 그 조선 사신을 따라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가서 아마 연안 박지원은 기억이 나지니까 거기 가서 절할 기회도 없었는지 몰라도 그때 조선 사신은 물론 그 굴욕적인 절을 다 하고 중국 청나라 황제한테 인사를 하고 왔죠. 그런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서양문을 이국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서양문을 내 눈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배운 것도 그겁니다. 말을 배우는 일이 안 생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를 서양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은 소개를 제가 못했지만 제일 처음에는 아편전쟁에 아주 대패를 하자 할 수 없이 서양 것을 좀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양문운동이라고 해서 서양 무기만 배우겠다 말하자면 그래서 배 만들고 무기 만드는 것만 배우겠다고 해서 그걸 배우면서 그 군대를 근대화를 하죠. 그런데 1895년에 일본한테 그냥 왕창 망해버리잖아요. 청일전쟁에서. 그러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변법운동이라고 그러죠. 변법.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까지 바꾸려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죠.
1900년대로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걸 느껴서 1900년대 초부터는 전반 소화로 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서양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노력이 뭐냐면 과학이 제일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과학주의가 아주 횡행을 합니다. 일본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과학주의가 왕성하게 일하면서 1923년에는 아주 대규모 지식인들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과학과 인생관이라는 논쟁입니다. 과학이 중요하냐? 인생을 어떻게 보냐? 백산시아웅전 독일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인생관 그때는. 그래서 백산시아웅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뭐, 세상을 월드뷰, 월드뷰가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학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과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과 민주주의가 중국 지식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신이 됩니다. 1900년대 초가 되면, 1920년대가 되면,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맹렬한 과학주의의 그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식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모택동의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상당히 흥하죠. 그것을 유학 같은 조선인들, 조선의 식자들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일제시대에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잔재가 결국 해방되고 남북이 갈려져서 북쪽이 공산주의를 하고 남쪽이 그 자유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이런 걸 해서 아주 첨예한 대립을 보이자 당연히 북쪽으로 자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승기 씨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지죠. 그랬다가 김일성이가 편지까지 보냅니다. 이승기 보고 이리 와서 일하라고. 그런 바람에 이승기 씨는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최고의 과학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는 열심히 시계를 보셨는데 지금 시계를 안 보셔서 5분 정도 남았고요. 질문 또 있으시면 네. 네, 강연 열심히 잘 들었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근대 과학에 대해 정의한 바를 제가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근대 과학의 시작은 서양 과학과의 접촉으로 시작됐다라고 정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되었던 뭐 기존에 있었던 대동여지도라던가 혹은 뭐 윤도에 관해서라던가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의미를 조금 적게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눠주신 이 자료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제는 한국 과학도 민족 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민족 과학이라는 것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책 광고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쓴 책에 민족 과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변명이란 변명인데 민족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과학사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그 인류 보편적인 지식 체계로 지금 자리 잡은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용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용어를 좀 만들어 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노력 그 예로서 그 중국 사람들이 원소를 중국식으로 만들 이름을 붙인 거를 제가 그 예를 들어놨죠.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아랫단 거기 보시면은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 양기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산소를 양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일본 걸 씁니다. 산소. 그랬다가 다시 중국 것으로 돌아가요. 1920년대쯤 가면은. 왜냐하면 우리 것을 되찾을 노력을 조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기라는 양자를 기의 이 부분이 있죠. 공기라고 할 때 쓴 그 쌀밑자를 빼고 거기다 양자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양이라는 글자를 사용을 만듭니다. 공기 종류인데 양공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양기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요. 가벼운 공기가 뭡니까? 저 수소죠. 그래서 수소는 경기라고 했다가 그 경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 기자 가운데 넣어가지고 지금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그 한 글자로 수소라는 걸. 그 모든 100개 넘는 원소를 전부 한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발명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를 잠깐 썼었지만 구태역극을 쓸 필요 있느냐? 우리의 전통에 맞는 용어를 쓰면 좋겠다. 근데 그걸 단순화하자. 그래가지고 한 글자로, 두 글자로 했던 원소 이름을 전부 한 글자로 통일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이게 다 구분이 된다. 그러다가.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학도 제도나 문물이나 용어나 이런 것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과학을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민족과학이라는 것을 용어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그 책도 있고 그런데 그걸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민족과학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마지막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 다섯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카우스재단의 다음 주 수요일 최재천 선생님 강의는 들으신 바대로 6월 4일로 이 강의자의 경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번 이 여섯 번째 강의는 5월 6일 수요일 문명과 수학의 기원 그때 찾아뵈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